있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원래 그거 말고도 자세한 이야기는 좀 길어요. 근데 뭐 유치원 교사를 조금 하면서 정신도 없었고 그냥 이게 뭔가 싶었던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좀 보내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퇴사를 해서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중림동을 안 간 지 한 달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중림동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항상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를 이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정말 오랜만에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안 와서 이제 걱정됐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중림동 쪽으로 갈 수 있다면은 이제 아버님 항상 이제 계속 만나 뵙고 더 이제 잘 챙겨 드리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좀 개인 사정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저것도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요즘에 이제 계속 여름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장마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노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노숙 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못 하니까 또 되게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야, 이게 비 오면 어디 그렇다고 요즘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또 이렇게 공공장소 있는 데를 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또 이게 이런 게 또 있고 이게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없어서 좀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됐으면 그런 바람을 드렸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연호형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솔직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때가 뗀 만큼 이 코로나가 진짜 이게 뭐 2.5까지 발령이 됐으니까 솔직히 이 사형에 맞게끔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요. 간식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 코로나인데 거의 사람들 많은 데서 붙들고 막 솔직히 뭐 대화는 못하라도 대화도 못하고 있지만 솔직히 막 기도한다는 게 왠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왠지 눈치를 보고 괜히 그냥 무슨 사역하면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해야 되니까 막 차라리 진짜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하면은 차라리 그냥 맛있게만 드세요. 솔직히 나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와주고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간식을 안 갖다 주고 기도만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왜냐면 일단은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래도 작잖아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기도 해가지고 하니까 난 좀 막 눈치 보고 해야 되니까 마음에 안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 사역하는 게 그러니까 청량리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근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붙잡고 아유 기도 한 번만 해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괜히 그냥 영문이라도 쫓아와서 뭐라고 그러질 않나 하고 우리가 빨리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너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목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이럴 때는 상황에 맞게끔 좀 사역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 좋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럴 때는 그냥 간식만 나눠드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기도할 때 보면은 같이 가까이서 기도를 하고 마스크 써봤자 솔직히 소용이 없어. 이거 90, 저 94짜리 안 쓰는 이상은. 그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특히 술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거든. 그냥 기도하면은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조심해서 나쁜 거는 없으니까. 너무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따일따라.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겨울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은 막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누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어떻게 아냐.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대신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약만 달라고 그럴 건데. 그 이게 겨울 되면은 진짜 이 아마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이 바퍼 지금 문연대가 다 닫을 수도 있어요. 누가 전부 다 기침을 할 텐데. 그렇다고 뭐 노숙자분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숙자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내가 인천에 갔다 왔는데, 인천에 가니까 노숙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못 보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남성분들도 안녕하세요 많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무료급식 하는 데가 다 닫히고. 진짜 지금 어디가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도 진짜 프레이포유 하나만 지금 거의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저희가 제지당 일단은 뭐 그런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무료급식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저희라도 만약에 없으면 이분들이 진짜 뭐 더 막 이럴 상황에 어떻게 뭐 나라에서 그분들을 뭐 진짜 이렇게 먹을 거를 들 수도 없고. 직접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다 교회는 다 이제 막 저기가 문이 닫히고 무료급식도 다 닫히고, 진짜 이분들은 어떻게 할 저기가 없는데, 그래도 프리포유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저희를 이 통해서 이렇게 어쨌거나 뭐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식과 김밥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오후에 그쪽에 공원 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정거장에 이렇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니까 이제 정거장에서 뭘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동훈 형제가 이렇게 간식을 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드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나쳤는데 서광 형제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 상황에서도 막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옆에 보니까 그게 그 제가 봐도 막 제가 어저께 너무 울컥했거든요. 그게 음식물을 그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이 먹다가 버린 쓰레기 같았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봉지에다가 남은 거 찌꺼기 이렇게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펴놓고 드시는 건데, 그냥 참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되게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서강재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막 기도도 열심히 받으시는 거예요. 막 기도 다 끝나니까 또 아멘하거든요. 아 진짜 어떤 게 지금 하나님의 이런 뜻인가.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데 진짜 그런 걸 볼 때는 너무 막 진짜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까지 저기를 해드려야 그분 마음은 이렇게 막 불뚝 같은데,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근데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 사역이 진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전에 이제 간식 주고 보통 그냥 기도 한번 해줘 이렇게 지나치고 그냥
보통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 걸고, 자기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연 이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물론 먹을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정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목마름은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그 깊은 그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정말 위로받기 원하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이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예전은 그냥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간식 주고 빨리 가야지, 뭐, 이게 이제 제 습관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과연 그냥 간식 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게,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뭐 편해져서 그런지 마음을 이제 안 열던 사람이 마음을 이제 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 주에 화요일은 영등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길거리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이제, 당연히 노숙인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아니, 굉장히 옷차림이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반신반의 하면서, 간식 하나 드릴까요? 예, 받더라고요. 예,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해달래요. 이렇게 해줬어요. 기도했더니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근처에서 그 사업하시는 회장님이래요. 근데 이게 노숙인들 틈에 이렇게 껴서 앉아있으니까 노숙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쑥한 노숙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다가 되게 답답하고 힘들면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와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진대. 세상, 각박한 세상에서 막 이렇게 경쟁에 치이고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갈수록 각박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 있으면 정말 욕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욕심이 없잖아요. 그런 그 단순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조금만 거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노숙인들이나 좁은 방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조그만 것만 줘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주 처음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교회 다녔었대요. 개척교회를 오래전에 섬겼었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20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가지고 튀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좀 아주 복수심에 불타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기만 하면 복수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기독교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 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기독교는 아니야. 그리고 천주교 갔다가, 또 최근엔 또 천주교도 아닌 것 같아요. 불교도 갔다가, 막 지금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먹을 게 물론 그 분은 뭐, 먹고 사는 거에 뭐 돈이 있는 분이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이나 노숙인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왜냐면 노숙인들은 그냥 당장 육신의 필요가 없어서 어려운 거고, 그분은 영혼의 필요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인 노숙인인 거죠. 신앙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 그런 상태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회장님, 저 노숙인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연은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움찔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는 육신을 살리는 정말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가운데서, 영혼들의 육적인, 그러니까 필요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혼의 그 정말 그 목마름,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